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. 2년 전 충북체육회가 관치에서 벗어나 민선회장 시대를 열었지만 숙원인 재정 독립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앞서 강원도는 도가 걷는 세금의 2% 이내 지원을 조례로 정했는데 충북은 더 나아가 도세의 2% 정률 지원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조용광 기자입니다. 청주시 무남생태공원 인근에 너른 잔디밭입니다. 60, 70대 어르신들이 기존 골프의 4분의 1 축소판인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. 지난 5월에는 충북 체육회장의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회장배 생활체육 파크 골프대회도 열었습니다.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통합되고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리면서 현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각종 대회를 많이 열었으면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저 협회에서는 협회비 받는 거 가지고서는 구장 운영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정치적 독립에 이은 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. 이를 위해 충북체육회는 충청북도로부터 도세 2%를 정률로 지원받는 내용의 조례 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2020년 기준으로 2%를 적용하면 올해 체육회가 지원받은 110억 원의 두 배인 220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올해 지원받은 110억 원은 세종시 57억 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전국 평균 182억 원에도 못 미칩니다. 우리가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아니면 뭐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하위법을 해서 우리 체육의 재정을 많이 확보가 해준다면 앞서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2% 정률이 아닌 2% 이내로 정해 자치단체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 어르신들 생활체육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지금 뭐 계속해서 예산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요.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으로 올려준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체육재정 지원조례 제정은 김영한 지사가 후보 당시 선거 공약에도 채택해 곧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CJB 조윤광입니다.